저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보청기 하시기 전까지는요 통화를 못했어요. 제가 전화하면 자꾸 딴소리 하세요. 응? 응? 어? 어? 온다고? 아,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? 이랬는데 응? 어, 온다고? 응? 나 밥 먹었다. 나 묻지도 않은 말을 막 말씀하시고 그러셨거든요. 근데 보청기를 끼고 나서는 이제 괜찮으세요. 맞아요, 맞아요. 들으면 또 했던 말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게 그치, 돼요. 더 큰 소음, 큰 목소리로. 맞아. 아. 문제는 잦은 이어폰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는 난청이 부모님들,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로 2020년에 환자들 가운데 한 50% 정도가 30에서 50대 환자로 젊은 연령대 환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. 어머! 아니, 사실, 야, 사실 저도 젊다면 젊은데. 잘 이제 방송을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리허설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한 게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되묻게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. 야, 그러면 제가 물어, 어, 뭐라고? 어? 어? 아니, 뭐라고? 이렇게.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도 더 커지는군요. 아니, 저도 유독 우리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. 아이, 그건 안 가요. 그거 아니야. 이상하게 남편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려갖고 남편이 선택. 알았어. 난청. 이거 깨톡 할게. 그리고 결국은 이 문자로 내용들을 주고받아요. 저는 음악 소리를 정말 크게 들으니까 또 이렇게 이어폰 제가 오른쪽 인이어를 끼잖아요. 그래서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음악 하는 사람. 걱정돼요. 예. 아. 저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왜 남자 배우들이 목소리가 약간 좀 낮잖아요. 네. 그래서 막 웅얼웅얼거리는 것 같아서 좀 잘 안 들려요. 그래서 제가 맑기가 좀 어두운가 막 싶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서 저는 정말 자막 설정을 해갖고 텔레비전 볼 때 드라마 볼 때 자막을 이렇게 보면서 봐야 안 그러면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. 남자 목소리만? 네, 외국 드라마 말고 한국 드라마 자막이요. 드라마.